이국장님, 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했는데, 네. 취임 이후 행보에 대해서 이게 뭐냐? 뭔가 방향타를 좀 상실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황우영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의욕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이제 관리형만이 아니다. 혁신에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원 당규와 관련돼서 아까 일단 당원 당규를 개정할 것이고 또 이제 집단 지도체제 문제나 혹은 50대 50이냐, 70대 30이냐, 뭐 전대룰이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이번에 자기가 이 공론화해서 그걸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고요. 전대와 관련돼서도 전대 시기를 6월달 6말 7초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2개월 만에 되지 않는다. 좀더 시간을 가져야 된다. 8월달이 어떠냐라고 하면서 민주당과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다가 그것도 또 하루 만에 내가 8월이라고 못 박은 건 아니다. 하지만 조금 더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얘기했다라고 뉘앙스를 약간 바꿔서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어당팔인지는 모르겠지만 홍준표 대구시장도 빨리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후임 대표를 선출해서 그분이 혁신을 하든가 뭐든가 해야지 관리형으로 한두 달짜리가 뭔 혁신을 한다는 것이냐 무슨 욕심내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나선 거고 이분을 모신 윤재옥 이제는 전 원내대표가 되겠네 이분도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혼란이 생길 있다. 수 혼란이 있다. 생길 수 있다. 거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늦어지면은 말하자면 총선 책임론이 희석되면서 나올 수 있는 나올 수 거냐?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좀 봉쇄해야 한다. 뭐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홍준표 시장은 전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이야기를 한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저는 약간 좀그 동의하는 측면이 왜냐하면 저는 8월 달에 하는 게 어떠냐라고 생각을 했던 측면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왜 검수완박 있지 않습니까? 이 거야는 6월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총공세를 펼칠 거거든요. 이 검수완박만이 아니고 뭐 온갖 그런 그이 의제를 던지면서 특검법부터 그렇게 흔드는데 이쪽 당 집권 여당은 그때부터 이제 전대를 하면서 전대 룰 이야기하고 또뭐 전국적으로 또 유세해야 되고 이런 거를 치러내면 집권 여당의 공백이 보인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한달 차이라면 8월 달에 저쪽 전대할 때 이쪽 전대 하면 저쪽 공세를 할때 그나마 뭐 이렇게 그이 여당으로서 뭐 국회에서 나 혹은 또뭐 메신저로서나 상대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꼭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 황우영 비대위원장이 조금 뚜렷하게 자신의 어떤 소신을 밝히면서도 지금 비상 대책위원이 비상대책위가 너무 집권 여당이 오래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입니다. 빨리 제대로 된 선출된 어떤 당대표가 권한을 가져야 되겠죠. 22대 국회가 들어서면은 야권의 공세가 세질 것은 뻔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한두 달 사이에 뭐 법뚝딱딱 만들어 갖고 처리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대표가 없이 관리형 비대위, 누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그 리더십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빨리 당대표를 세워서 리더십을 확고히 해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대여 전략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무슨 생각인지 좀 오락가락 하는데 또 하나는 본인으로서는 뭐 연세도 있으시고 또 오랫동안 당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보수 정체성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은 사이비 보수로 변질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때 일부 진보진영 인사들을 영입한 문제를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판론에 대응해서 정책이라든가 비전으로 이렇게 승부를 봤어야 하는데 거기에 맞대응하는 뭐 이전 리더십판론. 심판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면서 실패했다 해갖고 한동훈 책임론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 얘기대로 보수만 똘똘똘 뭉쳐갖고 총선이든 뭐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수청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천하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보수만 가지고 이 당을 이끌어가자는 것은 결국은 이등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 이 방향을 좀 상실한 것 아니냐. 교수님 말씀 제가 전적으로 정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87년 체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정당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3연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3연승을 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 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 당의 지지층이 완전히 견고하게 지금 다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이 예전에는 저도 좀 착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결집했을 때51 정도의 정말 그 파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진보가 더 많다. 왜 세대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0, 40, 50, 60, 일부까지 전부 다 견고하게 지금 진보,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보층들이 나이 드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60까지도 지금 일부, 잠식에 들어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코호트 효과. 그러니까 예. 이 연령이 높아지면 보수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 경험, 그러니까 20대 때 느꼈던 어떤 사회 혼란이라든지 이런 사회상의 어떤 특정한 시기, 이런 것들을 같이 겪으면서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현상이 아주 견고하게 벌써 4, 3, 12, 12년 동안을 이렇게 이 층이 다져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 결집해서 아무런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왜? 그러니까요. 보수가 소수가 됐기 만년 2등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렇죠. 당선인 대회에서 이렇게 셀카 찍고 기분 좋아하고요. 이것이 이제 어떠한 당 지도부도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 보수가 결집하면 이긴다라는 식의 프레임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보수는 소수다. 그러면 우리 편을 더 만들어야 된다. 세대별로도 만들어야 되고 계층별로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성, 30대 여성, 40대 여성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그러니까요.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선거는 영원히 패배하고 보수당은 지금 이 국민의힘은 아예 극소수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한다는 그런 소리도 일각에서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 무슨, 당대표에 나올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전에, 비대위원장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일부 측근에, 아니, 나는 뭐, 저기야, 뒷방이 아니야. 뒷방 노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의욕을 갖고 이 당을 바꿀 거야. 라고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비대위원장으로 나왔으므로 또다시 당대표는 나올 수가 없겠죠.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더니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한테 뭐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참패를 하고도 정말 국민들은 쇄신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것은커녕 지금 자중질환이랄까? 이런 모습들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내대표에 진출하려다가 좌절이 된 이철규 의원이 SBS인가 나가서는 네네, 라디오에 나왔어요. 나도 원내대표를 포기를 했다. 불출마하려고 했다, 원래부터. 그랬는데 그 얘기는 나도 포기했으니까 한동훈 일각에서 대표. 나오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다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철규 의원의 그런 발언들, 이 찐윤 아닙니까? 용산하고 네. 제일 통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여권 내 기류가 한동훈을 배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한동훈, 아까 그렇죠.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그것도 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그 비판하는 듯하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에 또 바꿨어요. 그 다음날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우리 정치적 자산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하지만 이철규 의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목이 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 발언과 관련돼서 나도 안 나갔는 나도 지금 안 나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나오지 마라. 뭐 자기 급이 갔습니까? 이렇게 머리가 없는데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철규 의원은 원내대표 그 출마 문제를 놓고 또 배현진 의원 같은 친윤이고 네. 원래 이 최고위원 할 때 뭐 사무총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주 가까운 사이인 줄 알았더니 서로 뭐 녹취록을 까면서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자기들끼리도 지금 내부에서 치고받고 난리인 것 같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그 저 정치부 기자 하던 시절에 그 강호의 도는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정치적 그러니까요. 상도의가 예. 있었잖아요. 지금 이 두 사람의 이 난타전을 보면 진짜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구나라고 그러니까요. 다 느꼈습니다. 예. 일단 이철규 의원도 잘못했죠. 뭘 잘못했냐면 자신이 불출마 선언을 하든 출마 선언을 하든 뚜렷하게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들고 남을 보였어야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다 대고 이야기한 건 정말 헷갈리게 만들었잖아요. 아, 누가 봐도 출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악역을 담당하겠다는 게 출마하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왜 그렇게 쓰냐 내가 출마 선언한다고 했느냐라고 언론에 또 뒤집어 씌워요. 이렇게 정치인이 왔다 갔다 하다가 불출마 선언을 했으면 그냥 입 닫는 게 저는 상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굳이 박정훈과 배현진 이 두 사람 에 한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누군가 그러니까 그 누군지 내가 이름을 안 밝히겠는데 나한테 출마하라고 나중에는 비난을 하더라 출마했다고 이렇게 입장을 바꾸더라라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네 사람 중에 지금 두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진행자가 배현진 의원을 말하느냐 했더니 말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후배 정치인들을 굳이 끌어들여서 나를 욕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그 언론에 욕 이렇게 일르는 그런 태도 선배 정치인이 할 태도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서로 의원들 간에 대화한 녹취록을 까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도 또 그건 상도의 아니 그렇죠 강호의 도잖아요 서로 전화한 거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제가 정말 비판적인 그 첫 번째 단초가 저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의 이 이야기 그런 것들을 녹취를 까네 안 까네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 젊은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느냐라고 제가 비판적인 태도를 했는데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배하고의 어떤 정치 이야기를 그 듣자마자 그렇게 까버리는 것도 사실 정치적인 어떤 도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의원들 간에도 서로 터놓고 얘기하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예, 예. 우리 정치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